와, 바람 왜 이렇게 세졌지? 와, 비바람 안 돼.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병을 찾는다, 이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아마존에서 낚시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저희가 내일 낚시대회도 관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종들이 어떤 크기로 몇 마리가 나올지 수백 명이 와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상금이 무려 천 몇백만 원이었어요. 만 달러였으니까 거의 1500만 원? 1400만 원? 와, 저기 마카오 날아간다. 에사, duas por favor. 아, 지금 그 울프핏이 큰 거 잡으려면 이런 걸로. 진짜 크다 보니까 힘도 세고 나서. 자, 비가 그친 관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거 들고. 아, 카약 타고 잡을 겁니다. 와, 이게 울프핏이에요? 네, 울프핏이에요. 이게 제일 큰 종, 아이마라. 아이마라? 네. 근데 색깔, 와, 진짜 멋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피냐냐 천적이자 굉장히 사나운 종. 사람도 물고 주인도 그냥 다 물어뜯는다는 그 친구를 이따 한번 잡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침에 비가 엄청 와서 아, 큰일 났다라 생각했는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니 아저씨가 키우고 있는 피콕베스 먹이를 잡아달라고 해서 요거 통발을 살짝 던져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울프핏이 오늘 낚시를 해볼 겁니다. 우선 지금은 작은 울프핏을 잡을 거고, 그 뒤에 오후 늦게 피딩타임에 카약을 타고 굉장히 거대한 울프핏을 잡아볼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Good morning. You have a food for your side? Yeah, we have. I have a sausage. No, the fish is like is bread. Bread? Okay, bread. Okay. Mm. Water? Okay. No, that boy. Thank you. After. Bread? Eh? What? Well, you take one? No, look this. 이게 깨로깨로라고 하는 새래요. 여기서요. 깨로깨로. 여기 보시면 이 아마존 수로입니다. 수로. Mas não aqui, mais para sombra ali. 조금 더 그 그늘에 더 깊은 곳에 거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로 울프핏이 서식처입니다. 진짜 그 내셔널의 잡지나 뭐 그런 데서 보던 곳인데,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울프핏이 작은 거 먼저. 오늘의 포커스는 더 큰 건데, 두 개 영상을 컨텐츠 같이 찍고 있어서 좀 혼동이 있죠. 우선은 여기 작은 거 잡는 거는 이제 필라로코 먹일 거고, 큰 거는 또 다른 컨텐츠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와우. 야, 아까보다 조금 작은 놈인데 미끼를 바로 물고 나왔어. 와우. 와, 진짜. 우와. 말하기 무섭게. 와우. 와, 진짜 대박이다. 사이라입니다. 이빨이 어마무시하게 날카로운 게 특징이고, 성격도 포악해서 던지자마자 문 거잖아요. 와. 대박! 오늘 울프핏이 컨텐츠 잘 되겠구만.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물리면 물고 흔들어서 살 찢기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반응도. 네. 봤어? 응, 한 거? 에? 방금 있던데 공격을 했어요. 공격했어요? 예, 네, 공격을. 그니까, 나오자마자 확 올라와서 본 거 못 봤어요? 아, 좀만 늦게 할 걸.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아, 못 봤어. 방금 던져보세요.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예. 네. 또 올 거예요, 아마. 우리 현식님이 지금 한 마리 잡아오셨는데, 한 마리 더 잡는 거 보여주신대요.
되게 웃기죠. 이렇게 굉장히 척박한 곳에 울프피쉬가 산다는 게. 근데 여기에 야간에 오면 물고기 종류가 엄청 많고 피콕베스도 있었어요. 지금 저기에서 마카오가 쳐다보고 있어요. 네, 천군강 같아요. 귀여워. 저기 둥지를 쳐서 새끼를 키우고 있나봐요.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와, 점프했어요. 조심조심조심조심. 우와. 와, 완전 늪지대네. 잠깐만. 어? 어? 뭐야, 빠졌어? 아, 고기 여기 있다. 고기 여기 있어요. 고기 여기 있어. 고기 여기 있어요. 제가 가서 손으로 잡을게요. 와. 잠깐. 잡았다. 잡았다. 야, 빠졌는데 손으로 잡아. 역시 체지방, 체지방. 대박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거는. 와, 어떻게 헤엄을 걸로 쳐가냐? 헤엄을 걸로 쳐가냐? 괜찮으세요? 와, 완전 다 빠져 지금. 네. 아, 예, 예. 아, 괜찮아요. 와. 와.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에서 바로 울프피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트라이라라고 하는 그런 울프피쉬 종인데, 얘가 상당히 많이 커지죠, 얘도. 얘도 조금 더 커져요. 여기서 한 10cm, 20cm? 최대로 크면. 네. 오, 이빨 봐. 보이세요? 네, 보고 있어. 굉장히 수심이 낮은 늪지대에서 잡았고요. 아마 1편에 피라로크 먹이로도 쓰일 거고, 우선은 이 울프피쉬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카약 타고 굉장히 큰 다른 트라이라 또는 울프피쉬를 잡으러 갈 겁니다. 와. 아, 진짜 덥다. 아, 손으로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웃기죠? 우리 조니 형님이 피콕베스 먹이 잡아달라 했거든요. 작은 물고기들. 아까 통발 넣었던 거 확인하겠습니다. 오! 우와. 대박 많아. 잠깐만. 와! 오, 작은 물고기 많이 잡혔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 자. 꺼내기가 좀 그래서 손으로 꺼낼게요. 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이야, 어떤 물고기냐면, 이야, 약간 매티니스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빵을 먹으려고 왔네요. 아, 그리고 이게 람바리. 약간 송사리, 한국의 약간 참붕어? 조그만 약간 치리? 약간 그런 물고기, 참물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 우리 호프만 형님 수조에 넣어드려야겠다. 자, 지금 여기 도니 호프만 형님이 키우는 피콕베스고 직접 번식한 거래요. 직접 잡아온 거를 작은 사이즈부터 점점 단계별로 키워서 이제 강에 다시 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취미 생활이자 낚시꾼들을 위한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열심히 하죠. 굉장히 유명하신 아마존 최고의 낚시꾼이세요. 와, 우와, 뭐야? 플라멩고. 플라멩고? 삐아우란 물고기고, 그 중에서 네. 플라멩고란 녀석이에요. 플라멩고. 줄무늬가 멋있거든요. 네, 우와. 이 안 진짜 낚시 잘한다. 아, 스프리. 와. 발색 이쁘다. 어, it's pretty good. 천금강 안녕. 6,000불. 와. 지금 방금 이 연못에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진짜 이쁘죠? 이따가 피라로크한테 가자. 와,
연못에서 잡은 틸라피아입니다. 오! 피라루쿠 먹이가 되어보자. 자, 저희가 지금 이거 잡아가지고 피라루쿠를 한번 하겠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조금씩 모여요. 와, 대박이다. 와, 이게 풀장이 있어. 와, 지금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얘기하고 노시는데. 와. 자, 지금 이제 피딩 타임이 와서 마지막 울포핏이 아이마라 큰 친구 잡으러 갑니다. 저는 구명조끼 입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아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대회 때문에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바빠서 카약 타고 갑니다. 이걸로 한 5분, 10분은 가서 근처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보트 앞에 나도 태워줘. 너무 힘들어. 여기 악어랑 아나콘다 나오면 어떡하냐.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아까 잘라온 거를 여기다가 걸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잡았던 틸라피아거든요. 자, 여기다가 꽂고. 자, 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던져줄게요. 와, 트라이라. 와, 아, 트라이라가 아니라 아이마라. 와, very big size. 우와, 몬스터 피쉬.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아저씨가 잡으셨는데 진짜 멋있어요. 우와,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우와, 여러분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현지 브라질 친구분께서 잡으신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크기는 대략 한 80cm 정도 되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이빨 보세요. 에이사이. 우와, 땡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진짜 이빨 대박이다. Show you ball. What's up, Taki? Okay. What? 와, 감사합니다.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몬스터죠. 오, 드시려고 하는구나. 야, 여기 검은 점이 주된 특징이거든요. 여기 아가미 옆에 검은 점 보이시나요? 와, 구경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너무 좋아요. 근데 아가미 손 넣어도 피가 나요. 저뿐만 아니라 저기 아저씨도 피나고 난리 났습니다. 힘이 너무 세. 와, 지금 제 손에 올린 것만으로도 영광일 정도로 굉장한 괴물고기거든요. 지금 역광에다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또 잡았어. 우와, 뭐였어요? 까시와. 우와, 그래도 까시와도 또 잡았네. 우와, 주걱 물고기라고 하는 종류인데 여기 배항어까? 아, 여기 굉장히 날카롭고 해서 찔린다고 조심하래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대박이죠. 우와, 신기합니다. 살려줘도 된다 해서 살려줄게요. 잘 가라. 와우. 와, 이 아저씨가 드시려고 지금 기절시켜놨는데 이 얼굴 보이세요? 이게 아이마라의 주된 특징인데 진짜 괴물입니다. 몸은 우리나라 약간 잉어처럼 좀 생겼는데 지금 카약 위라서 지금 촬영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아저씨들 옆에서 촬영 중. 근데 이게 지금 아저씨들이 다 오라고 찍으라고 유튜버인 거 아시거든요. 한국 유튜버인 거 알고 와서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겁니다.
와, 저기 앞에 아저씨들은 거의 10마리 이상 잡으시네. 근데 아이마라는 울포피시는 지금 단 한 마리 잡으셨거든요. 아, 그래도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아, 오, 오, 요요. 착각했나 보다. 아, 근데 계속 뭔가 꾹꾹 찌르긴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앞에 번개 치고 있어. 여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기도 막 천둥 번개 저쪽에서 먹구름이 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와우, 야.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피라냐인가, 피라냐겠죠? 오, 왔어, 왔어. 아, 이것도 피라냐인가 보다. 아, 멋있어요? 저 여기 비구름 오는 거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아, 목도리 도마뱀처럼 왔네, 얘는. 목이 많아요? 갈까요? 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게 중요한 거다. 모기가 지금 제 몸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모기가 지금 파티하고 있대요. 빨리 갑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다. 복귀할게요. 이안, 렛츠고. 악어 나오면 끝난다. 살아왔어. 오. 와, 진짜 라면 진짜 맛있죠. 오랜만에 먹죠. 전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이게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라면. 라면. 라자냐면. 라자냐면. 아, 진짜 라면 미쳤다. 여러분들 지금 울프피쉬를 어제 오늘 약 이틀 동안 약 5시간 정도 조금 짬낙을 하면서 잡았는데, 첫날에 트라이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울프피쉬를 늪지대에서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잡았죠. 굉장히 재밌었고, 그 큰 아마존강에서 아이마라라고 하는 세계 최대 울프피쉬 종류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어느 아저씨가 잡아서 좀 구경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울프피쉬가 자세히 보면은 살아있는 화석인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실러켄스를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닮아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아마존강에서 울프피쉬 잡아봤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신홉에서 지내다가 지금 1시간 뒤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마나우스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존 편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